낙심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정승님이 대게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대게 먹으러 같이 가주시고 우리 막 또 저런 먹고 갈까요? 네? 아 농담이야. 아 전어? 아 절. 아 절?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네. 그 인연이 이때까지 왔네. 영광이에요. 저도. 정숙 씨? 정숙님. 정숙 씨. 정숙님. 대게 먹으러 가요? 본격적으로 짜야지. 대게 먹어야지 거기 갔으면.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두운데도. 아, 괜찮아요. 뭐, 원래는 음식 같은 거 뭐 좋아해요? 이렇게. 저요? 저는 약간 피자 같은 거 좋아해요. 세상에. 이건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아 진짜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 인스턴트 있잖아요. 저 피자 한 판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기본이죠. 한 판 가지고 지금 어디 비비지? 오 진짜요? 네, 우와. 피자 진짜 좋아하고. 저 막 햄버거. 햄버거. 뭐 치킨 파스타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죠. 아 진짜 남자분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저 되게 좋아. 피자 먹는다. 아, 다음에 먹을 걸 이미 정해졌네 그러면. 아 향기 때문에 그 식이 확 도네. 회도 나오네 회도. 오. 잘 나온다. 이게 정식이잖아요. 정식은 잘 나와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걸 지금 먹을 거예요. 네. 회를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전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쵸? 피자 최고? 피자 최고. 피자 최고. 누가 막 그랬어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혼을 하면은 언제 정도가 좋을 거라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질문했던 건데. 아 그래요? 임팩트가 있었나 보네. 아 제가 아 그 예. 네. 시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불과 막 3개월 있다 이렇게 막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 진짜로? 네. 지금 준비는 할 준비 돼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 3개월이라도? 네. 와. 근데 그 정도로 엄청 불꽃이 튀고 엄청 맞아야겠죠? 그죠? 갑자기 그 말씀하니까 생각났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여행지가 로마? 아, 맞아요. 그죠? 로마도 하나 있었잖아요. 승무원이셨잖아요. 비행하신 곳 중에서 제일 좋았었던 장소는 어디였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로마. 갔을 때 네. 네, 되게 좋았어요. 되게 로마. 아, 로마 진짜 너무 좋지. 인생 여행지인데 저도 로마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너무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너무 좋았고 네. 유럽 여행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가 통하는 게 맞네. 정숙님은 좀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 로마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사실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로마가 제일 인상 깊었다라고 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요? 네. 진짜 로마가 베스트. 신기하다. 둘이 같이 한번 가야지 또 로마를. 맛있네.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볶음밥. 뭔가 맛있네 이거. 아 진짜요? 역시 조명이 밝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음식이. 그렇지 않아요? 아, 약간 드림 류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했었던 건가? 내 입에서 나온 건가? 좀 착각할 정도로 스타일이 비슷한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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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편안해 보인다, 이 데이트. 첫 데이트 같지도 않고. 정숙님 밖에서 되는 게 많죠? 막 어디 가면 막 연락처 막 물어보고 사람 따라오고 막 그래요. 많죠. 그렇죠, 선생님. 네? 그렇죠. 아니요? 방금 따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많죠. 이렇게. 그 정도로 재수 없었어요?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담백하게 여쭤볼게요. 웃는 편은 아니에요. 오. 시원하게 웃네. 약간 내가 웃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안 웃어도 들으면 웃은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 그 정도로 시원한 느낌으로. 고요 속에 미친 같은 느낌. 그래도 오늘 데이트하면서 더 호감도가 커져서 뭔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 드립을 되게 잘 받아주세요. 그래도 대화할 때는 되게 척척척이 맞았는데 확신에 뭔가 말이 없고 그냥 대화만 잘 맞춰지는 네 확신의 표현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초반이라? 예. 정숙님은 사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하는데
진짜 불편함을 좀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성향은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숙님께 뭐 직진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현숙님의 그 워커홀릭, 예, 그리고 뭔가 자기 업무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 현숙님 막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느라고 뭐 개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숙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쨌건 우리 영호 씨는 정숙 씨랑 서로 좀 잘 맞는 거는 이미 그 결혼 느꼈고 네. 이제 현숙 씨를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혼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